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1번, 2번, 3번까지 줄을 한번 합계까지 줄을 한번 쫙 끄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박스. 그 박스가 위에 있고, 그 다음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박스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앙선거관리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공식 데이터. 그래서 수정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수정전 사전 투표수, 수정전 당일 투표수. 그 이야기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쓰면 발표 득표수입니다. 발표 사전 득표수. 발표 당일 득표수입니다. 각 후보가 얻은 게. 여러분, 이 일본 이건 그러니까 조작이 포함된 오염된 그런 소위 수치입니다. 수치는 여러 복잡하니까 그만 두고 여러분들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0.39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 투표의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4 5를 차지합니다. 39%에서 갑자기 45%를 차지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교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차이가 0이 돼야 됩니다. 6%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어김없이 사전투표에서는 승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6%라는 엄청나게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0% 가까워야 됩니다. 종로구에는 약 10만 명 넘는 유권자로 참석하기 때문에 0.39가 나왔으면 위에도 0.39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분 6%가 나오는 겁니다. 딱이 자료만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 표를 올려줬구나, 이렇게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음에 홍준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4%인데 갑자기 사전투표에서 17%줄어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7%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10만 명 넘는 정도의 종로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나누어 가지고 사전투표 한40% 참여했을 겁니다. 수만 명이 엄청나게 큰 표본수입니다. 투표를 했으면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0에 접근하거나 최악의 경우도 3%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7%가 나온 겁니다. 이 조작을 한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것을 보고 예, 그냥 그 범죄를 이 숨겨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역사적인 아마 오명을 뒤포 쓰고 책임질 겁니다. 안철수 반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23%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에서 19% 얻은 겁니다. 4% 차이도 상당히 많은 숫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유승민과 심상정입니다. 7% 7%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 이게 정상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를 얻고 사전투표에 8%를 얻습니다2% 차이 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본 오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차 범위가 1에서 3 정도 되면 이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오염된 자료 선거 데이터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만 여러분 보더라도 바로 그냥 알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 테이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정된 선거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냥 100% 뭡니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정당히 찾아낼 수 없다는 게참 한심한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4 번, 5 번, 6 번에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개념이 바로 뭔가하니까 예, 수정 후 사전 투표소라는 개념입니다. 이 수정 후 사전투표소란 개념을 여러분들 잘, 4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후 사전투표소란 것은 중앙설근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에서 조작한 것을 수정한 값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정 득표수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후 사전 득표수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뭔가 하니까 종로구를 구성하고 있는 60여 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가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해 준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행한 것이 이런 뭔가 하니까 투표소별로 일정한 조작률을 이런 적용시켜 가지고 부정 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그걸 역으로 뭡니까? 수정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조작률이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 투표소별로 진짜 득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총합한 것이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조작 프로그램에 작동한 것을 역으로 예, 이것을 교정해가지고 만든 그런, 이게 4번이 이번에 제야 고수의 가장 큰 기여입니다. 예.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고친 값입니다. 4번이. 그것을 우리는 수정특표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4번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야 고수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만든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그 조작 프로그램을 고쳐본 겁니다. 투표소 레벨을다 고친 겁니다. 고쳐서 여러분들 합산해가 나온 값이 바로 수정 후 사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값을 그러면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착하게 득표율이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정 후 당일. 투표수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도 당일 득표수는 조작이 좀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정상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물론 당일 투표에도 조작을 했겠죠. 그런데 당일 투표는 조작이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니까 5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지만 정상 자료고,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1번을 정상으로 만든 조작프용을 찾아가지고 수정한 값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바로 문재인 후보의 당일 득표율이 39%, 사전 득표율이 39%, 양자간의 차이가 0. 03 나오는 겁니다. 오차 범위입니다. 정상입니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시죠. 홍준표 후보는 24% 당일 후보 득표율이 그다음에 조작을 여러분들 수정한 것이 22%입니다. 양자 오차는 1.9%.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인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안철수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23%, 수정한, 조작된 것을 다 털어버린 득표율이 20%입니다. 오차는 2.7%가 나온 겁니다. 표본 오차 1에서 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주목해야 됩니다. 아, 사전 투표에 대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 냈구나. 제야 고수가 선거 데이터 속에서 규칙을 잘 찾아내가지고 선거 조작 범죄자들이 가동시켜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역으로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버린 바로 수정 득표수인 4번이 아주 정확하구나.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바로 오염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일 득표수하고 오염된 것을 털어버린 사전 득표수가 정확하게 득표율이 일치하구나.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뭘 깨우쳤느냐? 두 가지가 크게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후보별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시 종로구 사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제야 고수가 그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행한 소위 조작률을 포함된 선거 범죄자들의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한 그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소위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투표소 레벨의 득표수, 진짜 득표수를 구한 이른바 수정 득표수 개념이 4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4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로 정상적인 선거라는 것과 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히 차단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과 그리고 수정 득표율 사이에 정확한 일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쉽게 자료를 보시지만 네, 이것이 굉장히 고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루졌기 어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그 유수한 학자들이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예,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뭐딴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너희들이 욕은 보고, 예, 뭐, 덕은 우리가 누리고, 감은 우리가 따먹고, 제주는 곰이 뿌리고 우리는 그냥 돈만 받아 챙긴다 이런 정도의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 분석 하나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행편인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의병이라든지 민초들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생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가 날밤을 세워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그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 뭘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수정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수정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비교해보니까 양 후보별 후보가 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꼭 맞아떨어지더라. 아,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결국 찾아냈구나. 추적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거의 뭐 완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된 것을 수정한 수정 득표수하고 투표소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선거관리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상호 비교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맨 밑에 값이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종의 발표 득표수입니다.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상단에 있는 합계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무슨 표가 많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제일 하단에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합계가 기존 합계 한번더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린색입니다. 그린색. 이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한, 수정한 일종의 수정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그린의 여러분들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아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된 표수를 투표소마다 다 수정, 교정, 보정해준 값들이 다 그걸 계산한다면 그것을 다 합친 값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두 수치가 딱 일치합니다. 중앙선관위발표 42,512표, 문재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득표수 42,512표, 홍준표 22,325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는 홍준표 2만 2 325표. 그래서 여기에 여름 잘못된 표시를 하는 부분들이 0, 0, 0, 0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방선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지방선거에는 이런 경우를 거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 관련의 발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수정 득표사회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전산조작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산 조작 성직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000 값이란 게 뭐냐? 예.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종로구에 60개 정도의 여러분들 그 투표소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소위 수정 득표수라는 것은 투표소 레벨로서 일정하게 조작률을 적용해서 조작한 것을 다 수정한 거거든요. 수정한 겁니다. 수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올림 60개 사이에 반올림이 많이 이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 이상의 것이 한 30개고 5 미만이게 30개가 되면은 딱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마 0으로 표시될 것이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다 000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체가 0이 나오는 것도 조작 숫자 이치로 인해 서 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올림 수치가 일치했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산상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일치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가지고 소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란 항목에. 개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18년 지방선거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여기서 이런 그린이라는 것이 다 이런 뭔고 하니까 이 밑에 합계로 표시되는 그린 예. 합계로 표시되는 이 소위 이 수치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된 값을 역으로 투표소 레벨로 다 교정한 일종의 그런 수정득표수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정득표수하고 예상득표수를 여러분들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상득표수는 보시죠.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득표수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수정득표수입니다. 그럼 예상득표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부터 보시죠. 이게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얼추 12%를 조작한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예상 득표수는 3번입니다. 종로구의 총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서 6%를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홍준표와 안철수를 합쳐서 6%를 빼앗는, 예, 빼앗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득표를 우리가 예상한 것이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상 득표수를 바로 여러분들 표시한 것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 내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네요. 발표 득표수.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예상 득표수. 그 다음에 초록색이 뭐죠? 수정 득표수. 여러분 발표 득표수는 종로구 전체의 사전 투표 참가자 수에서 12%를 여러분들 조작한 것으로 가정하게 되면 진짜로 각 후보가 얻었을 그런 득표수가 얼마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기존 합계라고 표시되는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레벨에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한 것을 일일이 다 고쳐 준 값이게 수정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예상 득표수와 수정 득표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예상 득표수, 수정 득표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예상 득표수와 수정 득표수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의 예상 득표수 7,412표하고 수정특표 7,412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히 찾아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달싹 할수 없는 겁니다. 이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앞으로 심청 연구가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분, 2017년도, 에?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5대 공직 선거에서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포착됐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범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서 상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예, 붉은색으로 제야 고수가 여러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예, 이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이런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 발견된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꽁꽁이 숨겨놔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했는데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 를 조작률을 이렇게 다 결정한 것을 다 숨겨놨는데 그게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역으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조작했지? 너희들 조작 엔진이 이거지? 네? 너희들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해가 이러면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지? 이게 그냥 단박에 그냥 드러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훔친 겁니다, 선거를.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에 중요한 게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발표 득표수 심하게 조작된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만큼 조정을 해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예상한 예상 득표수가 가장 하단에 기존 합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런들 만들어낸 것이 투표소 레벨로 몇 퍼센트의 조작률을 적용했는가 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바로 발견해가지고 수정해서 얻은 수정 득표수가 여러분 초록색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수가 놀랍게도 100% 일치한 겁니다. 예. 조작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찾아낸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송민성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이 채널이 구글 코리아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확 빼버리고 예. 구독자도 올라가지 않고 이 과정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예. 마음을 내려놓은 방송을 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런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의도는 없고. 그런 것을 이렇게 송민성님처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조작 기술자들이 한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가장 본인들이 비장의 무기로 활용한 것이 조작 프로그램인데,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추적 프로그램, 역으로 추적하는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동시켜 보니까 정확하게 예상 득표수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게 검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입니다. 2017년도 대선에서 서울시 종로구에서 수정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성 검정입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찾아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라는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수정 득표수, 예상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차가 0.3, 1.9, 2.7, 0.3, 2.2입니다. 그것은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를 하고 발표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6.3, 6.9, 3 7 2.2%라는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오차입니다. 이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사와 예상 득표사의 이 오차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발견해냈다.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가장 숨기기,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자료였으니까, 이걸 이제 이번에 발각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laughs> 예. 여러분, 뭔지 뭐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은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발표 득표수 조작된 겁니다. 이게 조작됐다는 것을 보고, 예, 우리는 뭘 하는 거 아니까? 진짜 득표수를 한번 예상하는 겁니다. 이만큼 조작했을 것이다. 그럼 그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예,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을 상호 빼보면은, 대략 문재인 후보는 6%가 플러스고, 홍준표와 안철수가 마이너스 6%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는 거 아니까? 종로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서 플러스 6%를 문재인 후보에게 전해주고 안철수 후보에게 마이너스 6%를 한 다음에 만든 일종의 가상의 진짜 득표수가 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예상 득표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 이게 조작이라고 보고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일정 수를 조정한 예상 득표 수 진짜로 가정한 그런 수를 갖게 된 겁니다 이두 가지 수를 이제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소위 선거기술자들이 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는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선거 데이터를 다 놓고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든 말씀드리지만, 범죄자들은 범죄 행각을 남기게 됩니다. 첫째는 늘뭘 남기게 되죠? 예, 일정한 규칙. 두 번째는 일정한 패턴. 세 번째는 좌우대칭. 네 번째는 전산상의 개수조정. 이것을 여러분들 딱 찾아서 보니까 투표소 레벨로 몇 퍼센트의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러분들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조작 프로그램이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검증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검증을 여러분들 여기서 받은 겁니다. 네. 조작 프로그램을 이러 찾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조작된 것을 틀고 나니까 예상 득표수하고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격해서 제야 고수가 이렇게 붉은색을 표시한 겁니다. 가장 하드는 예상 득표수, 그 다음에 위에 초록색은 뭘 뜻합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역으로 수정, 보완해가지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낸 것이 초록색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정 득표수다. 수정 득표수가 정확하게 뭐죠? 예상 득표수를 맞춰 낸 겁니다, 후보별로.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선거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3구대선에 돌림 이름 정확하게 값이 다, 다 나올 겁니다. 똑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로 몇 퍼센트를 조작한 겁니다. 종로구엔 60개 모두 다 60개 똑같은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투표소, 60개 투표소마다. 전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종로구 사례를 볼 때는 투표소 레벨에서 서울의 모든 25개 구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수천 개의 투표소 레벨마다 12%를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런 선거를 훔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거를 훔친 거죠. 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견이 있으면 이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제야 고수가 하셨습니다만은 분석 결 결과를 볼수 있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을. 그래, 제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보도를 해주면 훨씬 좋죠.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주제,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박해가 있고 탄압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해야 안 하겠습니까?